협하지 않는다. 니놈들의 충성 따위도 내게 아무 의미 없다. 우와 존나 멋있어. 오, 존나 카리스마 있었어 방금. 아 방송이 왜 자꾸 이러면, 요새 방송도 자꾸 튕기고, 아니 자꾸 블루스크린 뜨고 컴퓨터가 이상한가 왜 이러지. 이거 돈 주고 산 건데, 200만원 주고 200만원도 아니 200 얼마 주고 샀는데 컴퓨터가 이럴 리가 없는데. 곧 끝난다. 자꾸 튕겨요 이거 컴퓨터가. 영예의 목숨을 버린 멍청한 놈들. 아니. 네, 오늘은 웬만하면 하루 종일 좀 탈론 연구 좀 할게요. 처치했습니다. 저를 처치했습니다. 아동이 아직 좀 기다리지, 까비. 처형되었습니다. 역하지 않는다. 까비 콩콩이 때문에 지금 콩콩이 서포터가 존나 좋대. 내게 아무 의미 없다. 간다 빼봐. 아 씨발 얘 잡을까 차라리. 근데 감전이 아니니까 너무 약하다 딜이. 진짜 감전을 쓰다가 이걸 써서 그런가? 데미지가 와 그냥. 아 이거 진짜 너무 약해 데미지가. 뭔가 감전이 더 낫나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난입은 뭐냐면 그냥 폭풍전사라고 보시면 돼요. 폭풍전사 폭전인데, 좀 폭전보다는 이 속이 지금 또래 때는 너무 느려.
여러분 폭전이 옛날에 이속 몇 프로 줬어요? 폭전이 옛날에 몇 프로였지 이속? 아시는 분 40%였어? 아 그니까 이거 방송 자꾸 튕겨. 빨리 끝내자. 빠르긴 빠른데 난 뭔가 난이 왜 이렇게 느려 보이냐?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? 난이? 뭔가 난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? 뭔가? 딜도 너무 안 나오고 약하기도 약하고. 영예의 목숨을 버리는 멍청한 놈들. 근데 사실상 감전을 들어도 후반 가면은 요우무랑 막 시미터 이런 걸로 커버가 되거든요. 근데 마지막인 포식자를 한번 테스트 해보긴 해야 돼. 진짜 포식자는 테스트 하면 포식자는 근데 존나 빨라 진짜. 포식자는 진짜 존나 빠르긴 빨라 진짜. 어, 왜 이렇게 빨라? 왜 이렇게 커? 야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커? 야 뭐야? 어, 얘 왜 이렇게 커? 뭔데 저렇게 커? 왜 유튜브 무슨 거인이야? 골리버야 골리버. 어, 아, 죄송해요. 튕기는 게, 나 아까부터 그래, 오늘. 블루 스크린도 계속 뜨고. 아까 컴퓨터 세 번 튕겼다, 오늘. 나 방송 켜기 전에도 잠깐 컴퓨터 켜니까 또 튕겼었어가지고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니 나 먹어도 되냐 이거? 이거는 뭐야 형님들? 이거 지금 뭐예요? 좀비 어디야? 저거 뭐야 이거 지금? 못 지우는 거? 이거 지금 상대가 우리한테 보이는 건가? 뭐지? 이게 뭐지? 그 상대가 숯불에 들어갔다고 나오면은 그 시야 보이는 거? 영예의 목숨을 버리는 멍청한 놈. 살아남는 놈이. 뭐야 이거 맞아. 아 난입은 안 써야겠다. 난입 쓰레기다 내가 봤을 때. 아이 난입 안 쓸래. 이거 난입 너무 쓰레기야. 아 난입 너무 쓰레기야 진짜. 아니 계속 밀자 계속 밀자.
아이미크 여기까지 들어가? 야 미안해 못 또 도와줄 수가 없다 리신아. 아 근데 감전 들면 감전의 좀 나쁜 점은 이게 폭정 같은 게 있긴 있어야 되거든 진짜. 감전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 CC가 있으면 답이 없어 그냥.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뭐 걸리는 것들 있잖아. 예를 들어서 뭐 있냐 아리 매혹 이런 거. 그러니까 Q를 찌를 때 맞는 스킬 있으면 답이 없어. 좀 난입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속으로. 그런 거는 좀 문제긴 하네. 근데 요음으로 커버도 안 돼. 왜냐면 요음은 쓰면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거는. 아 근데 요음으로는 커버 되겠다. 요음으로 되긴 되겠다. 따지고 보면. 숨을 꼈다 위로다. 아 포식자가 터지는데 1.5초가 걸려? 아 진짜? 아 포식자. 아 난 이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. 이거 난입.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난이 뭔가 쓰레기 같다. 아 난이 진짜 뭔가 아 툴팁을 읽었을 때는 어 그냥 좀 괜찮다 하는데 아 체감이 너무 쓰레기야 이거. 아 체감이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그냥. 집중 공격도 엄청 좋다고 하긴 하던데 저 레오나 같은 걸로 가면은 존나 좋겠다 집중 공격. 아군을 당했습니다. 곧 끝난. 어디 갔지? 명예의 목숨을 적을 처치했습니다. 탈론이 집중 공격이 나쁘진 않긴 해 이것도. 근데 이거를 들 바에 다른 게 훨씬 좋지. 그냥 집중 공격 이것만 봤을 때 탈론이랑 뭐 나쁘진 않겠다 한데 어차피 뭐 탱커한테 데미지 더 주는 거니까 탱커는 평큐평 때리기 쉬우니까. 근데 그것보다 그거 들 바에 딴 걸 들지. 그냥 냉정하게. 이거 저 난입이 존나 체감이 안 돼. 방금 체감 됐어요? 방금 난입 방금 체감이 안 돼. 폭전은 옛날에 존나 빨라지면서 뭔가 느낌이 있었거든? 빨라진 느낌이? 아니 일단 이속이 체감이 안 돼 뭔가.
와, 이속 3 타 터뜨리고. 이봐봐, 이게 뭔가 방금 체감 돼요, 이게? 안 돼, 체감. 방금 터뜨린 거거든요, 방금 이거 뽑기 들어가면서. 빌체감은 확실해. 아쉽습니다. 그래도 노플. 빌체감은 확실히 돼. 야, 난입은 그냥 쓰레기로 결정되자. 이거는 그냥 탈론이 들면 안 돼. 이거는 두 번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다. 근데 추가 이동 속도가 32%나 주는데 왜 이렇게 느려? 뭐지? 뭔 차이지, 이거? 포탈을 파괴했습니다. 어, 이거 죽이고. 아,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로 안 나오고 몇 주는지 나왔으면 좋겠다. 플러스 몇 이렇게 주면. 폭전아 보고 싶다. 폭전은 존나 빨랐는데 진짜. 마지막으로 포식자만 테스트 해보면 되겠다 이거는. 숨을 뜯다. 포식자 테스트 다 한다면 오늘 쓰레시드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오늘 이제 밤샐 거니까 밤새서 오늘 탈론 쓰레시는 룬 특성 확실히 배워 확실히 이거 해놓자. 아 존나네 존나네 존나네. 아 이거 확실히 한번 테스트 확실히 한번 보고 싶은데 난이. 아 이제 때려보자. 이게 안 되나? 아니 난이 느려. 쓰잘데기 없다 특성. 느려. 터졌는데 이 정도 속도면 느려. 확실히 느려. 아니 버려. 네, 이제 포식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아이 느려. 기동신이라 느린 건데 점점 하시는 분은 그럼 뭘 들라는 거야? 기동신 말고 신속신 들면 더 쓰레기예요 탈론은. We'll be right back.